흑수저에서 지금 현재 180억 정도 매출. 네, 작년 기준으로 그 정도 했어요. 작년 기준으로. 2019년 11월에 시작했어요. 엄청 단기간에 성공했네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기 출연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아,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와. 제가 2009년도에 이제 광고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고, 사실 광고 회사인지도 모르고 입사를 했고요. 네. 대학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그래서 여러 군데 넣었는데 전화 와서 면접 봐라 해서 그래서 갔는데 광고 회사였던 거죠. 그때 한 25? 아니요, 27? 27점, 27, 28인가 했을 거예요. 첫 번째 회사 갔을 때, 콜을 제가 하루에 거의 13시간씩 했어요. 콜을 진짜 13시간 하고 아침에 출근하고 밤 12시에 맨날 퇴근하고. 근데 하다 보니까 저녁에 전화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광고주들이. 이게 콜이 인터넷 검색해서 뭐 예를 들어 인터넷 가요 치면 쫙 나오고, 뭐 쇼핑몰 치면 쫙 나오죠. 네이버에서 그 당시에. 거기 하나씩 누르고 거기 전화 밑에 있는 전화 전화하는 거예요. 아, 어디 산대요? 광고하세요, 광고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녁에 좋아하는 7시, 8시 전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전화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 시간대에. 그쵸, 퇴근했으니까. 근데 그게 신뢰라는 거를 알지만, 그냥 저한테 간절했어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저희 팀장님께서, 야, 전화 많이 하면 돈 많이 벌수 있어. 이 말에 그냥 계속 전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광고를 아무것도 몰랐죠. 왜냐면 광고 전 효율을 몰라.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전화만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딱 벌고, 아, 1,000달에 월급 500 얼마를 번 거죠. 500 얼마를 벌고, 부모님이 사기치는 곳이니까 빨리 나가라, 다단계 아니냐. 이런 정도까지 했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벌었어요. 처음 하자마자. 그래서 돈을 시작하자마자 500씩 벌고. 500, 700, 1,000. 계속 1,000을 한 5개월 지나서 그렇게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어깨가 막 올라가 있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고 제가 어릴 때 부모님께서 아껴 쓰라는 말 계속 듣다 보니까 돈을 쓰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그냥 계속 그냥 갖고만 있었던 거죠. 저축하고. 뭐 쓰는 거에 되게 제가 많이 안 썼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한 2년 지나니까 시장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2009년에 입사하셔가지고. 네, 2009년에. 2011년까지. 네. 근데 2011년 되니까 뭔가 시장판이 네, 바뀌었다. 그쵸. 왜냐면 그때부터는 정보가 많아진 거예요. 정보가. 인터넷에 마케팅 검색만 해도 블로그 쫙 나오고, 이런 글들이 되게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하면 광고 효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광고 효율이 안 나와.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걱정이 없었어요. 왜? 또 전화하면 돼. 전화 더 하면 되니까. 근데 그러다가 월급이 200까지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인센티브니까 이게. 기본급이. 전화해도 안 돼요? 예,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직접 하시는 광고주도 많아졌고, 그리고 광고 대행사는 게 너무 또 많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광고를 하면 뭐 리베이트를 주겠다, 이런 영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예, 근데 저는 그 리베이트 영업은 지금까지도 1도 하기 싫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광고주가 많이 빠져나가고, 그때 당시 제가 전화했던 곳들은 병원, 뭐 이런 식의 전화했어요. 뭐 인터넷과 업체, 뭐 쇼핑몰 이런 데보다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공부를 하자. 광고 효율을 내야지 이게 오래 가는구나. 를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광고를 공부했더니만, 그럼 어떤 걸 하시려고 했는데, 병원을 처음에 제가 했던 거니까 광고를 해보니까 효율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은 광고비 얼마 써서 얼마큼 사람이 들어왔어, 이게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되는 게 뭐예요? 라고 이제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쇼핑몰 커머스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커머스 쪽 갔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내 광고비 썼고 문구를 어떻게 썼더니 어떻게 변화되고 팔리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이제 거기 이제 또 미친 거죠. 2011년에. 네, 그때 이제 미쳤죠. 전화할 때도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전화할 때도 게임이었고, 네. 이것도 게임. 왜냐면 전화도 마찬가지로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이 있는데, 네. 한 번 목을 돌면 카드 하나 나와요. 네. 그게 좋은 게 나오려면 몇 시간을 돌아서 해야 돼요. 그렇게 전화를 계속 그런 식으로 했었고, 2011년 돼서는 이제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뒤진 거죠. 외국에서 마켓 사느라던가, 뭐 그때 당시에 분석이라는 게 단어가 사실 단이 없었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쇼핑몰은 그게 가능했으니까 이제 너무 재밌어 그런 식으로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만으로 안 되는 걸 이제 알게 됐고, 네. 상품을 공부해야겠다. 그 요즘 유행이 뭐지? 뭐 이런 것들 시작해서 이제 그런 걸 공부하고 하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키워드 광고만 거의 많이 했던 시절이에요. 2011년부터 한 2016년? 그다음 2016년에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나타났죠. 2016년, 15년도에. 네. 진짜 신세계였어요. 와, 진짜 많이 팔리는 거야, 이걸로. 진짜 많이 팔려서 광고주들도 맨날 고맙다 그러고. 뭐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180억이 되게 크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뭐 200억, 300억 되는 쇼핑몰들이 천지였으니까. 그리고 100만 원을 시작해서 그렇게 만드신 분도 많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고마웠죠. 사람들 입장에서 제가 신으로 된 느낌을
많이 했었죠. 근데 2000 이제 페이스북도 점점 이제 줄어들고 네.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쇼핑몰도 너무너무 많이 생기고 네. 어려워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서는 저는 이제 페이스북, SNS 이런 의류 쪽을 많이 하고 싶은데 네. 회사에서는 이제 키워드 쪽 위주로 계속 해라. 네. 왜냐면 그게 돈이 되거든요. 왜냐면 SNS는 사실 의류나 이런 브랜드 쪽 쇼핑몰을 하는 거에 광고에는 사실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네. 효과가 안 나면 바로 광고를 안 하는 시기가 많으니까. 근데 키워드 쪽은 냅둬도 그냥 광고를 하니까 그런 거 원했는데 저는 그게 싫으니까 나왔죠. 그래서 2019년에 나오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창업을 해서 시작을 했죠. 2019년까지 다니다가 회사랑 약간 방향이 안 맞아서 네, 그렇죠. 기조가 안 맞았네요. 네, 저는 돈 욕심이 이제 어릴 때는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1,000만 원 벌면 사실 제가 돈을 안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계속 통장에 돈이 쌓였어요. 네. 그래서 집도 사고 뭐 다 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이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안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광고는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나와야겠다 생각을 했고 제가 돈 욕심 났으면 진짜로 사실 마케팅 회사는 그 개성을 갖고 딴 데 갈 수 있거든요. 내 광고주를 갖고 그걸 딜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가지고 저 이렇게 갈 테니까 이거 가져갈 테니까 얼마 더 줄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약간 반 프리랜서 같이 돼. 예, 네, 그렇죠. 그렇게 네. 돼 있죠. 그래서 근데 그걸 갖고 제가 갔으면 훨씬 더. 네. 망... 다 놓고 나오신 거예요? 예. 네. 그중에서 놓고 나왔는데 당연히 일부는 가져왔죠. 네. 당연히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10년을 다녔으니까 마지막에 쿨하게 네 거 내가 가져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금도 같이 만나고 이 근처에 있어서 네. 사업을 하기 전에 뭔가 다른 일을 하면서 경험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돈이 적든 많든. 그리고 사업하면서 사실 요즘에 부업으로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네. 유튜브도 할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뭐 브이로그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저도 안 맞거든요. 그런 거는. 영원한 건 사실 없잖아요. 네. 회사에서.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노력을 안 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컨텐츠 하는 회사고 마케팅 하는 회사니까 브이로그를 하든 인스타를 하든 뭐 해라 라고 하지만 안 하는 친구들이 많죠. 근데 무조건 회사는 다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크고 저도 그걸 기반으로 창업을 어쨌든 했던 거니까 그러면 무조건 회사는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처음에 창업할 때 2019년이죠? 네, 2019년 11월 네. 했어요. 그때는 뭐 어느 정도 매출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광고주가 세 군데로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제가 집 앞에 회사를 쳤어요. 네. 왜냐면은 애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보고 싶었거든요. 이제는 케어를 좀 하면서 네. 그래서 진짜 회사가 여기 있으면 저희 집이 네.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놨었죠. 네.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이제 뭐 직원은 전에 있던 친구들이 전에 회사에 있던 직원 그 제 밑에 있던 친구들이 4, 5명이 나와서 하자라고 해서 같이 시작을 했고 제가 월급을 주고도 제가 저는 기준이 1,000만 원이었어요. 네. 내가 가져간 1,000만 원만 되면 된다. 왜냐면 그동안에 그렇게 회사에 벌었고 네. 그것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첫 해 이제 3명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네. 진짜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그 새 광고주. 새 광고주. 이제 뭐 하루에 뭐 진짜 작은 업체들은 좀 있었지만 이 세 군데가 메인이었죠. 근데 이 분들이 그렇게 뭐 하루에 광고비를 엄청나게 쓰시는 것들 아니고 네. 이제 막 시작해서 조금씩 있던 분들인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많이 올랐죠. 근데 이분도 하고도 정말 많은 얘기를 초반에 많이 했었고 새벽에도 많이 통화를 했었고 네. 이분도 진짜 열심히 했던 게 네. 뭐 예를 들어서 낮에는 혼자 일을 하니까 배송 싸고 뭐 하고 옷 찍고 이렇게 하다가 저녁에 광고 소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광고 소재라고 하면 영상. 영상. 예, 광고 컨텐츠를 만들어 주신 거죠. 아 낮에는 이거 하고 밤에는 이 광고 영상을 만드는구나. 예, 왜냐면은 광고 이미지를 만드는 건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광고 영상을 직접 찍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광고 영상을 직접 찍어 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광고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럼 항상 루틴이 낮에 일하고 저녁에 그분하고 한 1시간 정도 얘기하고 새벽 2시쯤에 이분이 항상 영상을 주셨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했는데 엄청나게 지금은 이제 거의 1등이 되신 그렇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르면서 소문이 난 거죠. 그 업체가 이제 진짜 혼자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한 200억 정도 되셨으니까. 근데 그분이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로 진짜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 업체들이 한두 군데씩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고 아 여기 어디서 해 여기 어디서 해 이러면서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이걸 키웠던 경험이 또 있잖아요. 딸이 들어와 또 키울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키우고 또 키우고 이게 한 세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열 군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완전 소문이 난 거죠. 처음에 세 명의 광고주를 데리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네. 봤을 때 이 셋이 다른 그러니까 다른 거를 안 하고 이 세 군데를 데리고 온 이유 뭐 잘 될 만한 것이 좀 싸게 보였나요? 어때요? 보였죠. 그게 뭐 차이가 있었어요 다른 데랑? 열심히 했어요 그냥 단순해요.
열심히 했어요. 그냥 뭐 저한테 저는 열심히의 기준은 네. 뭐 잠 안 자고 이런 것도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네. 저한테 전화 많이 주셨거든요. 저는 제가 젠도 주고 광고한다 그러면 저한테 하루 12번 더 할 것 같거든요. 네. 제 성격상 네.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네. 이럴 것 같은데 전화를 안 줘요. 돈을 맡기고 제 돈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저한테 전화를 안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이 세 분은 진짜 귀찮게 아, 뭐 저도 그럴 때 있죠. 아, 짜증난다 이럴 때도 네. 있을 정도로 네. 전화를 주시고 성장하는 게 보였죠. 아 근데 그렇게 짜증나게 전화해주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신 거네 오히려. 예, 왜냐면은 저도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못 살면 저 죽어요. 아 그렇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받는 수익 자체가 이 사람이 커져야 제가 커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조건 잘 될 때를 데리고 나왔고 물론 큰 데들 이런 데들을 갖고 나올 수도 있었지만은 네. 그런 데들은 이미 저보다는 회사에 대한 신뢰가 더 컸겠죠. 그래서 그냥 아 이거는 내가 키워봤자 네. 또 안 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컸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죠. 지금도 새벽까지 촬영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미안해요 솔직히. 어떤 게요? 아 저는 사실은 지금 이제 저도 그렇게 시작을 해서 열심히 하고 제가 직접 광고 소통하고 이런 거 했는데 이제 광고주가 너무 많아지니까 직접 소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이분하고 통화하다가 저분하고 통화하고 뭐 네. 이렇게 하고 카톡 오고 이러면 이제 다 연락을 드리기가 굉장히 네. 한데 그래서 새벽에 연락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전에는 보내면 거의 한 시간 내에 연락을 답변을 드리는 게 제 네. 목표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이 든 게 예전에는 직원들 다 필요 없어. 대표가 이래야 돼. 대표가 이래 성공해. 나 봐와. 이런 거였거든요. 네, 네.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요즘에 드는 생각은 직원 목표 놓으면 답 없다는 많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광고주와 소통을 제가 줄이려고 하고 있고 저희 직원하고 한번 통화해 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왜냐면 이 친구들이 못 크니까 제가 죽겠기도 하고 회사도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회사가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소규모일 때는 그 다 커버가 제가 칠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 친구들도 직원들조차도 우리 회사에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그냥 일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광고 소통 이런 건 제가 다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퇴사하는 친구들이 네. 꽤 있으니까 저희가 회사가 유명한 것도 아니고 네. 항상 물어봐요. 제가 왜 퇴사하니? 어떤 것 때문에? 배울 게 없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서 대표님이 다 하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이게 제 역할이었어. 네. 대표로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냥 무조건 아 대표님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 그냥 이렇게 하라니까. 이게 제 역할이 네.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한테 배움이 없었던 거죠. 제가 몰랐던 거죠. 저도. 왜냐면 제가 혼자 일을 했잖아요. 그 전 직장 생활을. 왜냐면 전 누구랑 협업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그죠. 뭐 혼자 전화하고, 혼자 광고하고 이런 거였으니까 이런 거 대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못 해봤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이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고 그 안에서 계속 헷갈리는 거야. 이 친구들 기회를 줬을 때 광고주가 손해보진 않을까? 이거에서 계속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했을 때 효과가 났는데 이 친구가 효과가 안 날까? 뭐 이런 거 계속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고 그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걸 이 친구가 알고 이 친구가 또 해주는 이걸로 하긴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마케팅 회사를 처음에 시작하려면 마케팅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죠.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영업도 해보시고. 영업. 보통 마케팅 회사 영업직이 거의 다 있어요. 예전처럼 전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PPT를 만들어서 요즘에는 발표를 네. 해서 따는 그런 것도 있고 아직도 영업을 전화하는 데도 많고요. 근데 마케팅을 하려면 마케팅만 잘했으면 답이 없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읽어봐야 되고 공감도 해줘야 되고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설득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네. 돈을 쓰라는 설득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효과가 나옵니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움직이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서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설득을 하려면 어쨌든 그 사람하고 대화도 많이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저는 영업을 그러니까 영업이 꼭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영업은 한 번쯤은 그래서 사람들 만나보면서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제가 이제 영업직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트렌드에 민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요즘에는 저는 컨텐츠 마케터가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컨텐츠 마케터 이제는 분석 툴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은 다 AI가 할 거예요. 네. 추천도 다 해줄 거고 다만 그 AI가 이미지나 컨텐츠 이런 거 다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감성을 녹일 수는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 네. 안에 컨텐츠에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면 요즘에 마케터는 다 해야 되거든요. 컨텐츠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광고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생각에는 예전처럼 광고 많이 하고 물론 자기가 영업을 평생 할 거예요 하면은 그냥 영업하고 관리해주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데 회사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데 들어갈 거 아니면 마케터, 말 그대로 내가 마케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직업을 계속 한다 그러면 그 컨텐츠 만드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저는 평생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컨텐츠를 만듦으로 해보면서 어쨌든 그걸 배우잖아요. 네. 그럼 모든 게 연결돼서 유튜브도 보면 도달 당비용 얼마, 뭐 노출 클릭률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네. 그건 마케팅 다 배우는 거잖아요. 네. 다 연결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케팅은 정말 꿈의 직업이긴 한데 네. 요즘 너무 많이 생기는 것도 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유튜버나 이런 거 많이 보면은 네. 뭐 이렇게 하시면 효과가 납니다. 저렇게 하면 효과가 납니다. 뭐 이런 것들 사실 제가 해본 결과로는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운도 좀 따라줘야 되지만은 네. 결국에는 많이 해보는 것밖에 없거든요. 사실 많이 해보는 네. 거. 왜냐면 많이 해본다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왜냐면 마케팅은 수치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나오는데 네. 거기 안에 정답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부족했네. 그러면 이거 잠깐 디벨롭해서 한 번 더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무조건 됩니다라는 거가 저는 잘못됐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이게 의류에 한정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의류는 내가 정말 잘 팔리는 마케팅을 잘해서 잘 팔려도 옷이 없으면 광고를 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 시스템으로 광고 매체들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SNS 네. 광고 같은 게 요즘에 많이 미는 게 네. 메타 광고 보면은 AI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냅둬라 네. 라는 말을 많이 해요. 네. 근데 냅뒀어요. 그 정말 많이 효과가 있어갖고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도매체에서 물건이 안 돼서 그래서 물건이 안 되는데 계속 광고를 찍으면 소리만 보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것들을 계속 줄여야 되니까 광고를 꺼야 되죠. 그럼 모니터링을 어쨌든 간 잘해야지 더 의류 쪽에서 살아남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도매처랑도 얘기해서 소통된 내용들을 저희한테 정확히 얘기해주고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광고를 예산을 조절했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녁이 없는 사람은 당연한 거고 주말이 없는 사람은 당연한 거고 왜냐면 옷이라는 것도 뭐 물건이라는 게 마찬가지지만 저녁에 거의 팔리잖아요. 저녁에 많이 팔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저녁에도 하는 사람, 낮에도 하는 사람을 따로 분리를 했죠. 그래서 그게 좀 아마 잘 됐고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계속 보는 게 어쨌든 간에 광고 계정을 계속 보면서 움직이는 게 네. 더 노하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마케팅이라는 거는 사실 잘 팔리는 것이 팔 수밖에 없게 만들면 되거든요.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좋고 뭐 물건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싸고 좋으면 팔리겠죠. 근데 그거를 가치를 인정받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브랜딩이라는 걸 한 거고 그래서 그 브랜딩까지 가기 전 단계의 퍼포먼스 마케팅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존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광고를 저희한테 맡겨서 진행할 때 물론 제가 성공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은 저희의 수익 구조가 어쨌든 광고를 진행하면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를 저희가 받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광고비를 몇 프로, 그러니까 100만 원 쓰면 거기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저희가 받고 있는 시스템이죠. 효과가 나오든 아니든 받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가 없으면 저는 받아야 돼요. 그럼 저 눈치가 보이고 네. 상생이라는 제 이미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틀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회사라는 거를 세웠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없을 때는 광고를 받지 말아야 되나? 네. 그게 사실 가장 정답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돈 받지 마라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저희 회사의 직원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직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테스트로는 이제 몇 군데 업체를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뭐 지금은 제가 그나마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테스트 해볼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법인 내에서 어쨌든 간에 다른 타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신경과 그리고 이제 제가 보통은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마케팅에 있는 광고에 대해서만 거의 신경을 많이 쓰는데 네, 네. 저희는 이제 물건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죠. 뭐 도매처랑 연락을 직접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예 그런 것까지도 컨트롤을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전문화된 그런 거네요. 뭐 옷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그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본질은 어쨌든 간에 판매될 물건이고 옷은 네, 특히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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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 수밖에 없는 거를 만드는 곳이 어쨌든 간에 그걸 떼야 잘 파는 게 문제인데 네. 좋은 옷은 정말 다 가져가잖아요. 도매에서 풀었을 때. 네. 근데 그 안에서 팔 수 있는 공간은 작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예전 도매랑 틀리게 요즘에는 네. 도매들도 힘드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지 않아요. 만들어 놓고 팔리는 거 보고 네. 그 다음에 다시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데다 광고를 하게 돼서 이게 효과가 나온다고 해서 네. 다 팔 수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그때 생각을 한 게 이제 도매처럼 직접 소통을 해야겠다. 이게 잘 나온 제품이 이게 어디 거지라고 해서 연락을 해서 이게 진짜 얼마큼 되냐. 원래는 그 소통을 중간에서 광고주가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광고주는 이 도매처한테 아 저희 무조건 잘 팔 수 있어요.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도매는 아 저희 물건 많이 하니까 무조건 광고 많이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둘 다 죽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많이 만들어놨는데 안 팔렸어요. 재고는 이 사람 다 그죠.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쇼핑몰 입장에서 물건 믿고서는 만들어 광고를 했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서 다 물쳐서 처리면 죽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낀 거죠. 그래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진짜 몇 장 나오는지 알려달라. 그러면 저희 광고로 조절을 한 거죠.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까지 이제 소통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좀 그런 면이 조금 광고주분들이 아주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정말 소상공인들 이제 네. 막 크신 분들 네. 그리고 쇼핑몰들 위주의 말이고 사실 브랜드들은 또 틀리죠. 큰 데는 또 다르고 네, 브랜드들은 거의 자기들 생산을 하고 네.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수량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죠. 몇 장도 남았냐. 그럼 우리가 딱 팔 때까지만 팔고 광고를 조절하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죠.